장날이라 좋아했더니. 아. 제발 봐주세요. 아버님이 뭐 잘 알고 계셔가지고 만두 뭐 어떻게 만드는 거 한번 얘기해준다고 해서. 근데 요거 그림 사진 한 번만 봐주시면 여러 장 보고 왔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는 드물어요 이제는 만드는 게. 어? 여기. 맛이라는 게 레시피도 없고 원료가 뭐가 들어갔는지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맛을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간의 과정을 한번 저희가 좀 볼게요. 영상 있어. 우와. 와, 식품 연구소. 하나 찌서 속 파고 하나는 염도 측정하고 하나도 쪄서 아마 반 개는 먹어보자. 식은땀이 난다. 막중한 책임감에 긴장했다. 가위를 드릴까요? 온도를 네.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김치만두입니다. 아, 김치만두가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려워? 양념의 정도나 맵기가 김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김치만두 맛을 모방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은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짜증났네요.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물? 나물이 많은데요. 나물 향이 네.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나물 향 진짜 센데요,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나물 향이 있었다니까. 있어, 그게. 나물을 많이 넣으셨나, 진짜. 그 실제 저희가 느꼈던 그 맛하고 그 기계적으로 측정한 데이터하고 거의 온라인을 시키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와, 멋있다. 아, 저게. 와. 우와. 무게 측정. 염도는 시료를 넣고 균일하게 희석을 해서. 아, 너무 큰 일을 그린 거 아니에요? 디지털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와, 이게 역시 대기업이다. 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적. 이 과학적으로 해야 이게 만두피의 경도를 나오겠어. 그리고 합력들이 되게 좋으신가 보다. 합력 얘기를 왜 해? T1, T2, T3 드셔보시죠. 네. 4번, 5번은 약간 그 슴슴하면서 칼칼한 맛이 안 나니까 쿰쿰한 네, 그거. 처음에 한 입에 딱 커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10번이야. 테스트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테스트. 나물이 뭐지? 곤드레. 아까 곤드레 아니면 취나물? 의뢰를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 네, 저 만두 관련해가지고. 만두 관련해가지고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강원도로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 아, 눈이 왔어, 지금. 와. 어머니 혹시 정선분이세요? 이게 뭔지 모르시려나? 이 만두 속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모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나물 파시는 분을 찾아와야겠다. 장난 너무 한산한데? 강원도 시골이고 하니까 시장이 옛날 같지 않네. 사장님 장터 여기가 다예요? 이렇게? 네, 많이 안 왔어요. 날씨가 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날이 좀 오고. 작가님 장날이라 좋아했더니. 아. 제발 봐주세요. 아버님이 뭐 잘 알고 계셔가지고 만두 뭐 어떻게 만드는 거 한번 얘기해준다고 해서. 근데 요거 그림 사진 한 번만 봐주시면 여러 장 보고 왔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는 드물어요 이제는 만드는 게. 어? 아, 그래도 아시나 보다. 근데 뭔가 아시는 듯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 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 가방 그 가시거네 뭐. 그 가시고. 갓! 갓! 대박이다. 아, 갓이에요 그게? 요 밑에 가면 요기 저 식료점 있잖아요. 어, 예. 바로 밑에 가게 빨리 가면 만두 많이 팔아요, 거기. 저 만두 많이 판다고, 그 집에. 해가지고 팔아, 그 집에. 감사합니다.
여기 뭐 만두 파는 데가 있댔는데. 아! 만두를 파시네. 예, 수고하세요. 손만두, 손만두.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 정선 만두요? 까만 건 뭐예요? 까만 가시인 것 같은데? 다 가시라고 하시네. 그렇게 간을 넣는 거 처음 봤어요. 에? 간 넣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배추를 썰어가지고 하얀걸 썰어가지고 다 만들어야지. 이건 김장김치를 넣은 건 아니고? 아, 아니고. 아. 김장김치를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해놓으면 이 맛이 안 나. 김치가 아니다. 내가 미친 듯이 외쳤잖아. 그 소금을 좀 약간 간간하게 해가지고 같이 섞어갖고 물에 씻어야지 좀 작은 그게 빠지잖아. 아, 소금 간을 해서. 사장님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만들어서 파요. 저 많이 해놨잖아요. 지금. 어디요? 와, 여기 만두를 많이 해놓으셨네. 생긴 것도 비슷해. 아, 이게 강원도 정선식 만두구나. 가운데 이렇게 찝는 게 무슨... 딱 이렇게 내놔야 돼. 그치, 고기, 아, 이래 국물이 들어가야지 물을 안 해서 빨리 익고 맛있거든. 아, 국물이 들어가야 된다. 오늘 강원도에 답이 다 있었네. 꼭꼭 막아놓으면 이게 빨리 안 익거든. 이 만두에는 가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시 안 들어갔어요. 오! 갓 안 들어갔다면 사과 갓 안 먹는데. 아, 이게 그렇지. 요즘 그 사실 분들 입맛에는 만두가 저희가 좀 그랬잖아요. 나물 맛이 뭔가 질깃질깃한. 근데 지금 갓을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팔도 아니, 없어. 그럼 갈게. 설이 오기 전에 해놔야 돼. 설이 맞으면 찔려서 못 먹어. 어, 갓이 없대. 철이 갓철이 아니구나.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걸 파는 데가 없겠죠, 여기? 여 없어. 손님 오셨다. 갓김치 있어? 갓김치? 갓김치 없어. 왜? 갓김치 있지? 아, 야, 갓김치 조금 달래요. 맨날 해본다고. 어, 갓김치 있으시대요. 오, 대박, 오. 대박. 와. 정말 그냥? 와, 대박. 갓김치 조금만 갖다 줘봐. 어? 아까 갖다 주신다고 이렇게 바로? 아, 제가 따라갈게요. 따라온다고? 와, 이건 아, 진짜 멋있었다. 와, 대박.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손주도 우리 손주 서울서 지금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또 우리 또 손주 하나는 저 양반하고 똑같아. 똥똥하는 거. 그 손주 얘기하는 거. 아, 할머니 보고 싶다. 어. 아, 뭔가 맞아요, 또. 손주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놨다가 어, 맞는 것 같아. 아, 이거네. 그 느낌이겠지만 아, 이게 우리가 아는 갓김치랑 다르네? 일반적인 그건 줄 알아도 그게 아니구나. 절인 거네. 와. 이게 저희가 아는 갓김치는 이게 여수 갓김치인데. 아, 그거는 여수 그 가스는 배추나 비슷하잖아, 배추. 얘 가운데 맛있어. 여기 용말마 가도 없어. 안 넣어. 이걸 가져가서 누가 하는지 우리 씻어야 돼. 한두 번이나 세 번. 예, 내가 우리 아들네 맛있게 해주려고 내가 벌써 아들네가 퇴직할 때도 여태까지 해먹은 거야. 야, 저거를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막 빼주셔도 돼? 맛있어. 어머니 보고 싶어. 아, 오늘 처음 뵙는 저 우리 여사님인데 다 이렇게 따뜻하시냐. 아, 똑같이 다 있네. 어, 이렇게 그렇게 해봐. 또 이걸요. 아, 이거 너무 와, 진짜 할머니가 선물이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천사다, 천사.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냄새 맞는 것 같아. 절인 배추로 이렇게 묵히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제 키 원료는 확보가 된 것 같고요. 좀 더 감칠맛이랑 좀 맵도 정도랑 좀 비슷하게 만들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영화네, 영화야. 영화야. 영화야, 영화. 와. 야, 회사가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야, 우주선 아니에요? 응. 뭐야, 뭐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아니 근데 우리한테 얘기 좀 하지. 왜 둘이 몰래 갔다 온 거야?
진주는 솔직히 말해서 쫀득이 때 또 쫀득이 때 너의 어떤 맛보건을 그래. 했을 때 그리고 오빠는 그거 맞췄잖아 배추 놀모에 응. 미식가가 누가 있냐고 영부원님들 만나신 건가? 아 저기 계시네 아 가고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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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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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계속 고생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실험 중이었어요 오 야 만두를 보관하려고 실험처럼 지금 네. 과학을 이용하시는 네.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아 이건가 이거야? 지금 저희가 28번까지 실험을 했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만두를 거의 기억에만 의존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수량이 부족해서. 우리 연구원분들께서도 샘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입맛으로 좀 정확하다 하셔가지고. 예, 아, 이게 26번, 이게 28번. 제일 그러면. 네, 가장 최근 거. 아, 최근 거. 네. 27은 어디 갔나요? 27은 저희가 탈락시켰어요. 나가리, 나가리. 네. 아. 본인들도 네. 하시면서, 아, 이건 네. 아니야. 네. 과감하게 그냥. 네. 자, 26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간이 너무 세다. 들어가자마자 너무 맛있어. 그냥 막 축제야, 축제. 시중에 파는 만두 네. 느낌이에요. 아. 전 그때 약간 좀 저는 그때 약간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찌찌뽕이다. 아. 미칠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이 맛이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상처 받지 마세요. 네. 그냥 저는 이게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니까 이거. 아, 그렇죠. 이거 시식해 볼게요. 네, 예, 드셔보세요. 자, 28번은 네. 솔직히 말해서 속은 만두 손은 다 비슷해. 다 그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빼야 돼. 그 슴슴함의 맞아요. 맛이 더 길게 가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먹자마자 이렇게 팍 퍼져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되게 애 입맛이어서 제 입맛에 맞으면은 약간 조금 대중적 입맛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간이 좀 슴슴해져야 될 것 같고 그걸 찾는 게 항상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거 어떻게 찾아? 요거로 조금 네. 우리가 알던 맛이 아니어서 요거 기준으로? 네, 요거 기준으로 설명이 약간 너무 수채화 같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반영해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요? 네. 아 지금요? 네. 아 지금 즉석에서 우리 봐도 돼요? 네. 네. 지금 바로 만드시는. 이걸로. 요거로. 요거 일단 가시죠. 네. 요거 0.3. 0.8. 좀 많이 들어갔네. 성시강 2로 맞고. 자, 오, 야, 벌써 아, 29, 그러면 30이야. 이제 좀 더 슴슴해진 네, 건가요? 네, 아까보다? 네. 아, 슴슴한 거. 29번부터 갑시다. 29번 가실게요. 감사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왜? 슴슴함이 앞에 깔려있는 게 얼추 비슷한데 너무 다 뭔가 정제되어 있는 느낌. 뭔가 다 깔끔해. 뭔가 터프한 거 하나 들어가야 돼, 뭔가. 마지막에 걸리는 매콤한 거 뭐,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식감적으로도 그렇고 뭔가가 하나 좀 거친 놈이 하나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뒤에 올라오는 게 고추장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1번. 와, 31번은 많이 왔다 우리. 와, 32번까지 왔어. 어? 혹시
소스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한 명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는 고추장을 0.1 올렸고 여기는 고춧가루를 0.1 낮췄고. 31번 먹었을 때는 이 맵게 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32번 먹었네. 또 이것도 너무 약해. 요거 중간에 교집합으로 딱 그 매운맛. 딱이야. 네 근처에 있는데.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그게 네. 제일 어려운구나. 네. 그리고 분명히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거진 다 왔어요. 서로를 위한 것이야. 저 서울이라면 저기 저 만남의 강좌까지 왔어. 네. 완성날 뵈어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